주택임대사업자를 이용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있는 주택을 거주 목적이 아닌 쉽게 말하면 실거주하지 않고 구입할 때 조심해야 할 네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이번 시간은 주택임대사업자를 이용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있는 주택을 구입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있는 주택을 구입할 때는 그 거래에 대한 허가가 필요하죠. 거래 당사자 공동으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주택을 구입할 때는 그 목적이 실거주 목적으로 구입을 해야 하는 거죠. 때문에 거주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시 거주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주택 구입은 안 된다라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자, 이렇게 주택은 반드시 거주 목적으로 구입을 해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주 목적이 아닌 그러니까 실거주하지 않고 주택을 구입할 수 있다는 거죠. 시군구청장의 허가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어떤 경우냐면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경우인데 이 경우는 어느 정도 이제 이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때에도 반드시 주의해야 할 네 가지가 있다는 거죠. 이 네 가지를 오늘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거주지가 어디인지, 주택을 구입하려고 할 때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려고 할 때 그 취득자 거주지가 어디인지, 두 번째는 그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현재 임대사업자 여부, 임대사업자인지 아닌지, 세 번째는 그렇게 허가를 받아가지고 주택을 구입했다면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는,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기간이 있거든요. 임대사업자니까 어찌 보면 임대 의무 기간일 수 있잖아요. 이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마지막 네 번째는 토지거래 허가와 무관하게 어쨌든 임대사업자니까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 등록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한 임대기간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이 네 가지를 반드시 체크하고 구입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네 가지를 더 자세히 볼 텐데 그 전에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뭔지 관련 법과 법령을 보면서 아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토지거래 허가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있습니다. 제11조를 보시면 허가 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 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사는 사람, 파는 사람 공동으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계약은 당연히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겠죠. 무효가 됩니다. 효력이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시장 군수 구청장은 어떤 경우에 그 토지 거래, 좀 더 쉽게 말하면 주택 거래를 허가해 줘야 될까? 허가 기준이 있습니다. 지금 그림 보시면 글씨가 조금 이해하기 어렵게 되어 있는데요. 아주 쉽게 말씀드린다면 지금 핑크색으로 박스가 되어 있는, 자, 이 경우에는 허가가 나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시장 군수구청장이 허가를 해준다라는 거죠. 자, 첫 번째, 자기의 거주용 주택 용지로 이용하려는 경우, 주택이니까 거주 목적으로 구입하는 경우, 이건 당연히 허가가 나올 거고, 또 한 가지가, 물론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 생략하고 사목에 보시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이용하려는 경우, 이게 있는데 이건 어떤 경우냐면 이제 이건 시행령에 있습니다. 허가구역이 속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시 또는 군에 거주하고 있는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 이럴 때는 허가를 해준다라는 겁니다. 3호를 보시면 민특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 관계법령에 따라 임대사업을 할 수 있는 자가
임대 사업을 위하여 건축물과 그에 따른 토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토지와 건축물이니까 우리는 주택으로 보면 되겠죠. 민특법 제2조 7호니까 민간 임대주택을 말합니다. 이렇게 민간 임대주택을 취득해서 임대 사업을 하기 위해, 물론 그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임대 사업을 할 수 있는 자. 자, 여기서 이제 앞선 그 네 가지 있었잖아요. 이걸로 한번 설명드린다면, 가장 첫 번째, 허가구역에 속한 특별시나 광역시나 특별자치시나 시 또는 군에 거주를 하고 있어야 돼요. 만약에 서울에 있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뭐 특정구, 특정동 상관없습니다만 그 구역 내에 있는 주택 구입할 때는 내가 반드시 서울특별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겠죠. 거주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만약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데 서울에 있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주택을 구입할 때 나 임대사업자니까 구입할 수 있어, 이거 안 된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허가구역에 속한 특별시나 광역시나 특별자치시, 시 또는 군에 거주를 하고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임대사업을 할 수 있는 자입니다. 이건 제가 마지막 정리할 때 설명드리겠지만, 주택을 구입하면서 임대사업자가 되는 경우가 아니라 이미 주택임대사업자의 상태에서 주택을 구입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볼 텐데요. 이건 자 이렇게 민특법에 의한 임대사업을 하기 위해서 임대사업자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할 때 허가를 받았습니다. 시군구청장이 허가 받았는데, 그러면 허가 받은 이후에 반드시 허가 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는 기간이 있어요.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여기에 담겨 있는데, 토지거래 계약을 허가 받은 자는 5년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을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뭐냐면, 지금 앞서 보셨던 이렇게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을 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자 그런 경우는 5호에 해당이 됩니다. 토지 취득일로부터 5년. 그러니까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을 할 목적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있는 주택을 구입했다면 반드시 구입한 날부터 5년 동안은 허가 목적대로, 허가 목적이면 임대사업이 목적이니까 반드시 5년 동안은 임대사업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대사업자를 유지를 해야겠죠. 임대를 주면서. 자, 그럼 마지막으로 주택임대사업자를 이용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있는 주택을 구입할 때 주의해야 할 네 가지 총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허가구역에 속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시 또는 군에 거주하고 있을 것. 언제? 구입하기 전에. 구입하고 나서 거주하는 게 아니라 이미 구입하기 전에 허가구역에 속한 특별시나 광역시나 특별자치시나 시 또는 군에 이미 거주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미 주택임대사업자인 상태에서 주택 취득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주택을 취득하고 나서 주택임대사업자가 되는 경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앞선 법에 나와 있었잖아요. 임대사업을 할 수 있는 자. 그래서 이미 주택임대사업자인 상태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건 주택임대사업자 포괄양수도 포함입니다. 포괄양수도로 매도자의 주택임대사업자를 승계받는 경우도 이미 내가 주택임대사업자인 상태에서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일부 블로그 글들을 보면 저는 이제 이렇게 법을 다 찾아가지고 설명드리지만 이제 법으로 설명을 드리는 블로거도 있지만 간혹 이제 이런 지자체나 여기에 전화해보고 글을 쓰시는 분들은 좀 빠져있는 것들이 있어요. 포괄 양수도만 된다라는 글들이 있거든요. 근데 앞선 그 법을 보시면 이렇게 임대사업을 할 수 있는 자가 임대사업을 위하여
건축물과 그에 따른 토지를 취득하려는 경우라고 되어 있다 보니까 포괄 승계가 아닌 포괄 양수도가 아닌 그냥 매도자가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닌 경우 그 집을 사서 나의 임대사업자에 추가하는 경우 이것도 된다 라고 제가 특정 지자체에 물어봤거든요. 왜냐하면 이 법 전문을 놓고 또 지자체가 어떻게 해석할지 좀 차이가 있을까 봐 제가 시간 관계상 아주 많이 묻지 못하고 서울에서 아주 부자들이 살고 있는 특정 구 있잖아요. 제가 어디로 말씀 못 드리지만 그 특정 구청에 전화했더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양도자가 주택임대사업자든 아니든 상관없고 이제 양수하는 사람이 이미 주택임대사업자라면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있는 주택을 구입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혹시 모르니까 여러분들 이런 경우에 구입하려고 하실 때는 그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위치하고 있는 관할 시군구청에 반드시 물어보시고 결정하시는 지혜가 필요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전에 영상 올렸던 그 재개발 재건축에서 이 승계조합원의 취득세 이 문제가 이제 정부에서 말하고 있는 기준과 지자체에서 적용시켰던 기준 이게 달라가지고 문제가 됐었잖아요. 혹시 그럴까봐 그런 건데 꼭 확인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토지 취득일 이제 주택 취득일이겠죠. 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반드시 허가 목적대로 사용해야 할 그 기간 이제 임대사업자 이용한 경우는 5년이었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은 허가받은 목적대로 허가받을 때 목적이 이 임대사업이었잖아요. 때문에 5년간 임대사업을 유지해야 됩니다. 임대를 주고 있어야 돼요. 공실로 비워놓고 임대사업을 유지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임대를 주면서 임대사업을 유지해야 되는데 여기서도 주의하실 게 있습니다. 자, 만약에 5년간 임대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하필 그 토지거래 허가구역 그 지역이 서울 같은 경우에 이런 신속통합기획 이런 쪽에 토지거래 허가가 많이 묶여 있잖아요. 자, 이렇게 이런 정비사업 등으로 주택이 멸실되면 그러면 남아있는 그 기간 어떻게 될 건가? 예를 들어서 3년 임대하고 있는데 뭐 재개발, 재건축, 뭐 소규모 재건축 등 이런 정비사업으로 멸실돼요. 그러면 남은 2년은 없어지는 거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없어지는 게 아니고 멸실되고 나서 공사하고 공사 끝나고 나서 새 아파트가 되면 이때 남아있는 2년이 연속돼요. 그러니까 3년째 멸실됐다면 새 아파트가 되고 나서 그때 바로 임대를 주고 2년 동안 전세가 됐든 월세가 됐든 임대를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연속이 돼요. 이거는 토지거래 허가에 관련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 의무 기간과는 별개 문제예요. 임대사업자에 관련되어 있는 민특법상 여기에서는 뭐 정비사업 등으로 멸실되면 거기서 끝나죠. 네, 말소가 되고 끝납니다만 왜냐하면 새 아파트가 됐을 때 임대사업자 등록이 되지 않으니까. 네, 그래서 하지만 이 토지거래 허가에서는 정비사업 등으로 주택이 멸실되면 새 아파트가 됐을 때 연속이 된다는 것. 근데 이게 사실 이것도 문제가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새 아파트가 임대사업자 등록이 안 됩니다. 지금 법은. 그러니까 멸실되기 전에는 임대사업자로서 임대사업을 하지만 새 아파트가 되면 임대사업자가 아닌 상태에서 임대를 주는 거죠. 과연 이것도 연속성에 인정이 되는 거냐? 이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 문제는 분양가 상한제 주택. 분양가 상한제 같은 경우에 실거주 의무, 실거주해야 하는 이 의무가 붙어버리면 새 아파트가 됐을 때 임대를 못 줍니다. 네, 입주 가능일부터 반드시 5년 내 기간을 살아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 실거주 의무는 반드시 폐지가 돼야 돼요. 사실은 이 문제 때문이라도.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는 또 어떻게 적용될지는 또 지자체 해석들을 기다려봐야겠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5년 동안 임대해야 되고
만약 중간에 정비사업 등으로 주택이 멸실된다면 새 아파트가 되고 나서 남은 기간을 연속해서 임대를 해야 된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자, 마지막 네 번째. 이제 이 네 번째는 앞선 세 가지는 토지거래 허가와 연관이 있는 거고요. 네 번째는 토지거래 허가와는 연관 없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주택임대사업자를 포괄양수도로 승계받아서 임대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한 임대기간 계산에서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준비한 내용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양도자가 주택임대사업자고 그 주택임대사업자 지위를 포괄양수도로 승계받으면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자 이때에는 내가 임대사업자로서 어떤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한 임대기간은 내가 구입하고 나서 그때부터 시간이 흘러갑니다. 일반적으로 민특법상 임대사업자의 임대기간은 승계가 돼요. 기존의 양도자가 만약에 10년짜리 주택임대사업자였는데 5년 임대하다가 포괄양수도로 임대사업자 지위를 나한테 넘겼다라고 하면 나는 5년만 더하면 민특법상 10년은 채우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한 임대기간, 예를 들어서 거주주택 비과세 같은 경우에 10년짜리는 이제 10년 동안 임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10년은 내가 구입하고 나서, 내가 주인이 되고 나서 그때부터 시간이 흘러가는 거예요. 때문에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한 임대기간은 포괄양수도 이후 새롭게 시작한다는 거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주택임대사업자를 이용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있는 주택을 구입할 때 주의해야 할 네 가지 알아봤는데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있는 주택을 꼭 사고 싶은데 거주하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 다시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의 재테크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